이렇게 한복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예. 한복이 사실 멋스럽게 보이려면 이 매무새를 잘 가다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이거 제가 못 맸어요. 특별히 고름 매는 법들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치마는 어떻게 여며야 되는지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네.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자, 이렇게 잠시만 볼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요가 클러볼게요. 자, 누리개예요. 자, 옆에서 보시면은 네. 아, 핀으로 역시 고정을 좀 해 주셨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네. 일단 치마 한복은 네. 어느 쪽으로 여며야 되나요? 그 양반네들은요. 왼쪽으로 여몼고요. 왼쪽. 기방이라 그러죠. 기생들은 오른쪽으로 여몄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양반가냐, 네. 네, 그쪽이냐라고 생각을 했죠. 왼쪽으로. 지금도 왼쪽으로 네. 갑니다. 네. 네. 자, 고름 매는 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리본 참 여성들 잘 매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요 기시예요. 네. 기세는 긴 고름입니다. 자, 그 옆에 거 보시면 짧은 고름이에요. 자, 짧은 고름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는 뭐 네. 예, 쉬워요. 아주 쉽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세요. 네. 자, 짧은 고름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셨고요. 이렇게 긴 고름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네. 근데 쉬운 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꺾어서 이 안에다가 이걸 넣어주세요. 꺾어서?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잡아주시면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고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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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자 한복 고름은 이렇게 매봤고 네. 남자 한복에 데님 매는 법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데님 매는 법도 아주 네. 쉽습니다. 네. 자, 우리 신랑 네, 이쪽에 한번 볼까요? 네. 앉아 보시겠어요? 네. 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사폭이 있고요. 작은 사폭, 큰 사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남자들 복숭아뼈 있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거를. 그래서 잡으셔서 이거를 그대로 뒤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아, 뒤로? 네. 자, 옛날에는요, 이 댄님을 잘 매야 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 댄님 매는 게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 돌려주시고요.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쁘게 똑같습니다. 리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아~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서 그리고 이제 덜렁덜렁 거리지 않기 위해서 예. 여기를 살짝 이렇게 안에 넣어줘요. 아~ 네, 그래서 네. 복숭아뼈 안에서 이렇게 탁 해주시고 하나 이렇게 딱 내려주시죠. 오, 예쁘다. 범들 있어 네. 보이고 좋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참 잘 매야지 네. 남자의 기가 들어온다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매번 입으라 그러면 남자들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KBS.